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실무 협상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어제 하루에만 7시간 반 동안 협상을 벌였는데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두고 이른바 하노이 선언문을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은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 역시 실무 협상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